아주 상쾌한 이른 아침이죠. 자,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아놓았던 이 나무 기둥이죠.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직경이 한 6인치 정도, 5, 6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소나무는 나무 기둥, 특히 농장이나 아니면 정원 주위에 사용될 수 있는 나무 기둥으로 적당합니다. 거의 생나무에 가까운 소나무 되겠습니다. 이것을 땅에다가 심는데, 그러니까 ground contact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에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에 이 나무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인디안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한 300년 전에 정착한 사람들이죠. 정착민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죠. 그리고 유럽에도 고대 사회에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트리팅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옛날 방식이지만 요즘은 그 옛날 방식이 먹혀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기술 문명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죠.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공 기술 때문에 화학적인 방식으로 나무를 트리팅하는 것, 장점은 많지만요, 역시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학적인 요소 때문에 토질이 어느 정도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다가 작물을 심게 되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 방식이지만 시간도 있고 여기에 많은 나무도 있죠. 이 나무를 가지고 여기에 과수원 주위에 또 앞으로 다른 곳에도 나무 펜스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이 소나무, 다른 나무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 소나무가 아주 적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나무를 50년이 아니고 70년이 아니고 100년까지의 그 나무 기둥으로 땅속에서 벌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또 습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방법은 나무를 태우는 거죠. 제가 한 몇 주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 뒷마당에다가 카벌 폴치를 했잖아요. 거기에 사용된 자재는 바로 나무 원목이 되겠습니다. 그 나무 원목은 1년 정도 밖에 외부에 노출이 된 나무죠. 그래서 비를 맞으니까 어느 정도 곰팡이도 썰고, 그리고 벌레가 먹은 자국도 있습니다. 여기 조지아 날씨는 아주 덥기 때문에 흰개미가 상당히 많죠. 이 흰개미, 터마이트의 공격을 받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그 공격이 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 1년 된 나무, 벌레의 공격을 받은 나무, 그리고 곰팡이가 썰만한 환경이 된 나무, 그 나무에다가 토치램프로 불에 살짝 구웠어요. 깊이 굽지 않았습니다. 살짝만 구웠는데도 그 나무에 곰팡이가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그 칼펜들 비죠. 나무에다가 스트럭처, 구조물에다가 구멍을 뚫는 아주 못된 불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자마자 제가 한 10마리 정도 잡았는데요. 여기는 날라다녀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철제 건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주위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칼펜들 비가 도칠램프로 약간 태운 그 나무이죠. 거기에 습격하지 않습니다. 너무 희한합니다. 곰팡이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칼펜들 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벌레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한 2주 정도 나무를 말리고 다시 페인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원목 자재는 화학적인 가공 방식으로 트리팅 되지 않는 나무들이죠. 자, 그런데 불에 약간 구웠다 해서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땅속 깊이 들어갈 거죠. 적어도 1.5 feet 정도 땅속에 파묻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치 램프는 힘들고요. 여기다가 불을 조금 크게 피울 겁니다. 그러니까 2 feet 정도를 아주 많이 태울 겁니다. 어느 정도 수치 될 만큼 태우죠. 껍질은 어느 정도 다 타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좋은데 껍질을 벗길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나무, 대부분의 나무 원목은 땅속에 있는 흰개미 아니면 그 지면 위에 있는 벌레, 습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쁜 환경을 예방해 주는 게 바로 옛날 방식. 이 나무가 70년, 100년 갈 수 있는 옛날 방식. 그것은 바로 나무를 태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기까지가 2 feet 정도 되죠. 그래서
이만큼 아니면 조금 더 태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2푸 정도는 태우고 1.5푸 정도는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 6인치가 지면 위에 올라오게 되겠죠. 이 소나무는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껍질이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뜨거운 불에 숯불에다가 구우면 금방 탈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태우는 겁니다. 자, 불이 붙었습니다. 숯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마도 숯이 되지 않아도 이 소나무를 2푸 정도 태우는 데는 문제 없죠. 그래도 숯이 되면 발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불이 아주 멋지게 탑니다. 바람도 어느 정도 부네요. 위험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숯이 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여기 나무 하나를 가지고 불에 구워 볼게요. 나무 기둥을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숯을 사용하면 좋은 게 어느 정도 밑바닥에 플랫이 되죠. 그래서 구르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요. 위험할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가 있죠. 한 2푸터 정도 아니면 2.5푸까지 태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금방 생나무에 불이 붙네요. 소나무 생나무를 불에다가 태우게 되면 그 벌레들이 아니면 흰개미가 싫어하는 그 화학적인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나무 안에 송진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름입니다. 그게 탐으로서 화학적인 작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나무 기둥 포스트가 땅 속에서도 70년에서 100년 정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한계가 확실하게 굽혀졌습니다. 저기 밑부분이죠. 확실하게 탔죠. 굳이 나무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이런 방식의 이론점은요, 나중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 이 부분 껍질이죠, 다 벗겨집니다. 자동적으로 벗겨지는 거죠. 그때에 여기 위에는 기름칠을 하시면 됩니다. 기름칠을 하든지 아니면 도치램프 있죠, 조금 큰 도치램프를 가지고 약간만 태워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는 이 나무를 땅에다가 심어 볼게요. 그동안에 몇 개를 또 굽고 있죠. 여기가 바로 미국 시골 나무 기둥을 만드는 곳이 되겠습니다. 불이 퍼져나가는 부분은 그냥 발로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 펜스 포스트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여기가 코너가 되죠. 코너 이쪽은 일자로 나갈 겁니다. 약간 저쪽에서 45도로 틀죠.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는요, 얇은 기둥나무를, 그러니까 한 5인치 아니면 4인치 정도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코너 부분이죠. 코너 부분은 조금 더 두꺼운 거, 한 6인치 정도 아니면 적어도 5인치 자리를 심으시면요, 이 코너 부분에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나무가 한 4인치 정도 아니면 3.5인치 정도밖에 안 되죠. 이 나무를 펜스 포스트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서브 디비전에서 사용되는 그 펜스 포스트죠. 그게 4x4지만 실제는 3.5입니다. 3.5인치 by 3.5인치죠. 그리고 포스트와 포스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그 펜스 보드가 사용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많이 사용해봐야 아마 한 세 줄 정도. 그러니까 사슴이 넘어가지 못할 만큼의 양의 보드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굵기의 나무도 사실은 여기에 코너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래도 좀 더 proportion상 배율 입장에서 좀 더 보기가 좋기 위해서는 이 코너에 조금 더 굵은 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팁은요, 이 펜스 포스트가 땅에 심기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는 그 깊이는 18인치에서 한 20인치 정도가 적당한 듯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팔 때에 가능하면 이 펜스 포스트의 굵기보다 조금 더 1인치 조금 더 크게 파시면요, 나중에 나무 막대기라든지 아니면 쇠 파이프를 가지고 흙을 다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나무가 18인치 정도 묻혔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공백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나무를 가지고 대충대충 다졌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올라타도 넘어가잖아요. 세 번째 중요한 팁은요, 자, 여기에 펜스 포스트 껍질을 채로 불에 태웠죠. 이 껍질을, 탄 껍질을 제거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 재이죠, 이 그대로 땅에 심으면 나중에 흰겜이라든지 아니면 습기로부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팁은 이 펜스 포스트 나무를 자를 때에 굳이 똑같은 간격으로 자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형의 높이에 따라 아무리 똑같이 잘라도 나중에 중구난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대충 자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밑에서 나중에 그 나무 보드를 걸잖아요. 대나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일반 소나무, 한 2.5인치짜리죠. 그 두께의 소나무를 그냥 사용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키워가지고 보드로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서 한 1푸트 정도에 떨어져서 1단, 그죠? 여기는 1푸트가 아니라 1푸트 플러스 3인치 아니면 4인치 정도. 그 다음에 위에는 1푸트 플러스 3, 4인치가 아니라 한 2푸트 정도. 그렇게 하면 멀리서 보면 좀 더 멋지게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남는 짜투리 있잖아요. 그 짜투리만 잘라버리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팁은요, 이 나무를 불에 구울 때에 여기 재 있죠. 재가 아니고 숯 위에다가 굽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안전하죠. 왜냐하면 발로서 이렇게 슬쩍 굴리면 됩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로 중요한 팁은 이 소나무 포스트를 땅에다 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껍질이 벗겨진 부분이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껍질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체인소라든지 아니면 그 삽으로 대충 긁어가지고 여기다가 엔진 오일 폐유 있죠. 그거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토치램프를 사용해가지고 약간 구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목재를 파는 럼블 스토어 아니면 럼블 리알드에 가보시면요, 두 종류의 트리티드 우드를 팝니다. 하나는 어버브 그라운드고, 그것은 땅 속에다가 심을 수 없는 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라운드 칸텅입니다. 땅 속에 심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버브 그라운드든지 아니면 칸텍 그라운드든지 간에 그 트리티드 우드는 10년 이상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10년 정도 되면 웬만하게 다 썩죠. 더 빨리 썩는 트리티드 우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입니다. 나중에 엔진 오일로 트리티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러서 위에 부분을 좀 더 굽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 껍질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기다려도
벌레의 공격은 전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은 펜스 포스트를 땅에 심고 난 다음에 주위에 마치 나무를 심든요 중간에 약간 홈을 파주시면 좋습니다. 남는 흙이 많거든요. 그걸 옆에다가 쌓아두시면 비가 오게 되면 그 흙과 흙 사이에 공백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다 막힙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물로 사는 게 더 튼튼한 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펜스 포스트가 완성이 되었죠. 제 생각에는 한 반나절 정도면 10개에서 15개 정도 포스트를 땅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태우는 시간, 땅을 파는 시간, 그리고 포스트를 땅에 심는 시간, 아마 6시간 정도면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죠.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도 쉬엄쉬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자연스럽고 자연 친화적인 펜스가 되는 거죠. 날씨가 흐리죠. 내일 또 비가 오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불지르기가 너무 좋습니다. 옛날 방식이지만 아주 저렴한 방식이죠. 그 대신에 기존의 천년 자원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런 나무는 사실은 상품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기둥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좋아요. 통나무 집을 짓기에도 너무 좋죠. 여기 가수원이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사슴으로부터 충분한 예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의 장점은요,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불에 탄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멀리서도 불냄새를 잘 알아요. 사슴이 여기 와가지고 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슴은 멀찌감치 불냄새를 맡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위험하다 생각하면 아예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물의 본능이죠. 그래서 굳이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벗겨질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소요된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죠. Thank you for watching.